이렇게 하고 팔꿈치 앞으로 밀어. 우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포징을 배워야 돼, 알겠어? 오케이. 허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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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야에서 이분 안 찾아뵈면 안 되니까 마왕 형님이십니다. Yo, what's up? 네, 안녕하세요. 네, 마왕 마선호입니다. 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TC하는 그런 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아니요. 제 카톡을 보시면 제가 마지막 카톡으로 보낸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는 너무 흐뭇하게 보고 있었어요. 다양한 선수들을 만나서 진짜 바디빌딩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아, 처음 시작에 같이 있으셨던 분인데 어쨌든 제가 운동을 열심히 배워온 것을 좀 중간 점검을 받고 가슴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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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운동이에요, 이건요? 예, 찌찌.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무슨 운동입니까? 자, 대형군 운동이고요. 자, 케이블 플라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피로로 약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앞으로 일단 팔 한번 쭉 펴볼게. 팔이요? 쭉 스톱. 자, 몸 딸려오지 않게 팔꿈치도 완전히 펴고 상완이 가슴 쪽으로 모은다고 생각해요. 여기. 그렇지. 자, 그 상태 다시. 달려. 모아. 그렇지. 오케이. 다시. 와우. 그대로 이 밴드 이 수축감을 가져가죠. 그렇지. 아~ 셋. 손소리를 살짝만 쉬게 줘. 그렇지. 거기서. 오케이. 일곱. 아~ 거. 자, 여덟. 와. 괜찮지? 바로 상태. 와. 템포를 좀 그렇게 빨리 가져가도 돼요? 응, 가져가도 돼. 오케이. 자, 여덟. 아홉. 그렇지. 자, 열. 두 개 하나. 지금 이제 그. 찢어! 그때 설명하고 있었잖아. 아, 느낌은 좋긴 했어. 찢어! 여덟. 집중. 아홉. 자, 열. 너무 좋아. 아홉. 자, 열. 자, 둘. 하. 가야 돼. 세 개 시작. 하나. 어? 하나, 둘, 셋. 마지막, 마지막, 둘, 쭉. 정지. 하나, 둘, 셋, 넷. 드랍 세트. 중량을 바로 떨어뜨리는 거지. 40, 10개, 30, 10개, 20, 10개. 자, 지금 좌우에 지금 밸런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팔찌를 빼고 가겠습니다. 이제 중량이 이쪽에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피디님 지금 이런 거에 좀 웃으시네. 얘가 웃으면 편집당한 얘기. 아이씨. 그치. 두 개. 그치. 하나 더. 하나 더. 하. 밀어 이 새끼야! 아, 야, 밀어! 밀어 이 새끼야! 오케이, 좋아. 아, 가벼워. 둘, 그대로 가. 셋, 자, 넷, 다섯, 셋, 넷. 혼자 다 했어. 여섯. 다 왔잖아. 일곱, 여덟. 두 개 남았어. 두 개. 어, 마지막. 어. 오케이, 굿. It's me, baby. It's me. 근데 얘가 솔직히 쓰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미국 안 갔다 온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태원이나 국제학교. 아, 근데 나 지금 여기 펌핑 너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님? 이거 안 잡혀요. 왜 그러냐면, 네. 너 아까 몸 풀 때 그랬어. 데드했을 때, 아. 그때 네가 안 푼 상태에서 쳐서 아, 그래. 진짜요? 어. 아, 여기 너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안 지워져요. 와, 진짜 좋다. 이게 카메라에 당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예전 전성기 때 보면 그때 뭐 이미 넘었어요. 사이즈가 프레임이 큰 편이긴 해요. 제가 보디빌딩 제 체급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지금 딱 느낌이면 좋아요? 엄청 좋고 엄청 커진 거예요. 뒤졌다 오늘. 오늘 가슴 다 뒤졌다. Hey! You're fucking dead! 짓! 아홉! 일곱. 여덟. Easy shit. Let's go. 일곱. 아홉. 가벼워. 아, 졸려. 어어, 태양아, 언제 왔어? 아까 자는 연기 괜찮았죠? 잠든 연기. 편집 때도 실망하지 않게. 오케이. 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팔꿈치 앞으로 밀어. 우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포징을 배워야 돼, 알겠어? 오케이. 아, 이제 실제로 봐야 돼. 힘든데, 힘다 썼는데요? 괜찮아, 해.
셋, 넷, 다섯, 둘, 셋, 좋아. 넷, 안돼. 네, 보라. 안돼, 안돼. 하나, 죽어. 다섯. 안돼, 죽어. 마지막, 집중해. 다 왔어, 다 왔어. 집중해. 어, 둘, 셋, 넷, 다 왔다. 혼자 해. 다섯. 이렇게 세워. 여섯, 일곱, 셋, 여덟. 마지막. 아, 저 가자. 마지막 길게 쭉. 나이스. 근데 태양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세트 원래 더 하긴 해야 돼. 이거 한 세트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원래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훈련한 걸로 하면. 이거 제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도 10kg부터 했어요. 난 처음 해서도 10kg보다 높겠는데. 와 진짜. 야 이러니까 마선호 마선호지 이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와. 아 빨리. 야 그래봤자 딱 10초 쉬는 거야. 고! 고! 10초면 10개. 네. 가벼워. 넷. 와, 씨. 다섯. 하나 더 가자. 좋은 데 할게. 오케이. 둘, 셋.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할게. 맞지 마. 좋은 데 할게요. 진짜. 야! 오케이. 자. 지금 할 거는 이제 머신을 이용할 건데 약간의 조금 더 자극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암 싱글로 할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네,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드는 것보다 몸 자체의 방향을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다시 밀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자 여기다 밀어야 돼. 그치. 오케이. 자 다섯. 자 여섯. 오? 이런 이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건 둘. 장난 아니네. 어. 아까도 그런 느낌으로 갔어야 돼. 둘. 오케이. 자 셋. 둘. 자 넷. 다섯. 와. 아 진짜. 자 일곱. 좀. 그렇지. 자 여덟. 아까 더 쭉. 그렇지. 아홉. 더 쭉. 그렇지. 하나 더. 쭉. 오케이. 너무 뒤에까지 여기서 그냥 여기서 바로 봐. 여기서 미는 것만 쭉. 그렇지. 일곱 쭉. 여덟 아홉 쭉. 열 다섯 개. 하나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오케이. 이 더운데도 텐션 빡. 너무 재밌었어요. 운동은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아, 참고로 제가 그 성이 마신데 제가 말마자를 씁니다. 실제로 한자를. 진짜 마랑이네요. 진짜 마랑인데 먼저 써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가 바디빌딩 배운다고 했을 때 그 계셨던 분인만큼 아 진짜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고 내가 뭐 운동을 해왔지만 형님 기준에선 또 운동 안 했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한 것 같아가지고 잘했다라 생각하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진심으로 이 친구가 바디빌딩을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때까지 그냥 결과를 떠나서 이런 노력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자주 또 뵐 거니까 포징도 배워야 되고 구독 좀 여러분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